breakfast in bed and doesn't match with your head. No, but you don't answer to no one. Cause you got way too many scars from people tearing you apart. No, you think I let you down, break your heart and play around. But that's not me, no. I will love you right back. And come and hold you whenever you're sad. 네, 안녕하세요. 지민님입니다. 자, 오늘은 특이한 자동차 런칭 행사를 왔어요. 일단 카니발이고, 카니발 컨버전 차량, 카니발을 캠핑카 혹은 완전한 리무진으로 개조를 해서 판매하는 업체의 런칭 행사에 왔습니다. 카니발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있는 UI, 그리고 작동, 뭐 패턴들, 그런 거는 전부 신형의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시트, 완전 리무진 시트로 변했고요. 여기 앞좌석에 뭐 엠블럼 같은 거 소소하게 변하고 했는데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사실 뒤죠. 지금 보시는 차량은 캠핑카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는 인산철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무시동 히터로 밤새 히터를 사용하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지금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세 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신데, 안쪽에는 완전히 리무진으로 개조된 차량도 있고요. 오늘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카니발 신형에다가 지금 장착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카니발로 변모를 시킨 건데, 운전석 쪽은 신형의 그것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뒷좌석을 완벽하게 변하게 만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하이리무진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하이리무진이 6천만원대 중반 정도에 발표를 했어요, 기아에서. 근데 요 컨버전 차량들은 6천, 7천, 8천만원대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는 차량이 여기 보시면 프리미어라는 배지가 있죠. 요 배지가 있는 이 차량이 프리미어인데 완전히 의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안을 보시면 완벽하게 의전을 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석이 뇌좌석인데 구조 변경 같은 거는 다 이 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출고를 한다고 하네요. 네, 신형 카니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신차를 받는 듯한 느낌이죠. 컨버전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요건 하이리무진이 아닙니다. 원래 카니발 차량에다가 저렇게 개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아에서 나온 하이리무진보다 옵션이 엄청나게 더 화려하고 좌석도 더 편하죠. 요건 나중에 제가 시승을 따로 할 건데, 시승을 하면서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런칭을 한 모습을 보러 왔으니까 되게 예쁘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투톤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네, 투톤 처리가 된 신형 카니발의 컨버전 차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이 지금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시트가 완전히 다르죠. 진짜 완벽하게 의전용 차량이에요. 요 아래쪽이 올라오기도 하고 뒤쪽이 편안하게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프리미어 차량들 차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프리미어 차량에 들어와서 지금 봤는데, 상단은 거의 하이리무진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실제로 와이드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기아에서 발표한 하이리무진은 이미지로만 봐갖고 그거보다 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커 보여요. 일단 요거는 좀 더 커 보이고, 아무튼 와이드형 스크린에 굉장히 널찍한 구조로, 약간 구조 변경을 했죠. 요거는 구조 변경을 다 업체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거의 4인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2인승이랑 뒤에 완벽하게 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와 진짜 정말 편합니다. 사실 뭐 레그룸은 뭐 딱히 얘기를 안 해도 엄청나게 넓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다리를 꼬고 가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전을 하기엔 진짜 안정맞춤이죠. 게다가 여기 하이리무진처럼 되어 있으니까 뭐 TV를 시청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 외에 뭐 되게 소소한 부분인데 뭐 이런 이렇게 헤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실제로 실내화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네요. 바닥도 이렇게 싹 청소하기 괜찮게끔 이렇게 해놔서 굉장히 프리미엄하게, 이 시트를 옮기는 것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목부터 허리, 이 다리까지 지지할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요런데 보시면 컵홀더, 뭐 핸드폰을 충전하는 부분,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추가적으로 USB 단자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문을 열고 닫는 부분이고,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가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한번 닫아볼게요. 네, 이렇게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나왔어요 지금. 이런 차량 하나 있으면 진짜 의전을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장거리를 갈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거나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조만간 시승을 해볼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편해요? 편하네. 일단은 골프 치러 갈 때 이 차 타고 가면 딱 좋죠? 골프 치러 갈 때 이 차 타고 갔다 오면 4명 골프 싱글 친다 진짜. 왜냐면 골프장 갈 때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피곤해. 운전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이 차를 타고 가면 너무 편하게 가잖아. 그럼 갔다 올 때 너무 편안하니까 스코어도 잘 나올 수도 있어. 운전은 누가 해요? 운전은 저희 막내 시키면 돼. 운전은 막내가 해. 나는 운전 안 하지. 왜 짜는 거야? 근데 여기 이런 게 되게 멋있네, 이 차가. 그래서 보통 우리 골프 치는 사람들은 갈 때 TV에 골프 중계를 틀어.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그래 잘 치네 이렇게 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골프장에 가는 거지. 근데 골프장으로 가기엔 제일 좋은 차 같아요. 앤디 필터를 끼고 있었네. 네, 지금까지 카니발 컨버전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의 브랜드명은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라는 이름으로 신형 카니발을 컨버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홈페이지랑 이런 거는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차량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캠핑에 최적화된 차,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전에 최적화된 차가 각각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등급별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경쟁력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진짜 시승을 할 건데 시승을 하는 게 좀 기다려지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